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.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샤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2015년도에 창단하여 꾸준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매주 교향곡 원곡을 연주하며 주프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인 10명의 각 파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주 학구적인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. 샤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총 3곡으로 첫 번째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서곡입니다. 오페라 나부코는 베르디의 첫 히트작으로 이 작품을 만들면서부터 베르디의 찬란한 경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나부코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고쳐 오페라로 만든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을 만들 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 독립을 원했던 국민들은 나부코를 보며 포르드의 입장을 공감했다고 합니다. 낭만적이고 화려한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을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곡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입니다. 핀란디아는 시벨리우스가 34살에 작곡한 교향시로 국민음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핀란드 정부는 이 곡을 국민 창가로서 추천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은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1악장입니다. 교향곡 7번은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중 가장 리드미컬한 작품으로 꼽히며 원숙이 베토벤의 독창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걸작입니다. 그럼 조상욱 지휘자와 샤론 아마추어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함께 만나볼까요?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
Thank you.
감사합니다.